네, 좋은 정보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4월 6일입니다. 예, 앞서가는 증권방송, 예, 좋은 정보가 전해드리는, 예, 모닝 브리핑, 예, 지금부터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투자자 여러분 모두, 예, 성공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만큼 시황 전략하고 그에 따라서 유망 섹터, 그 다음에 또 밤사이에 아주 핫한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을 오늘 상한가 후보 종목까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예, 그런 섹터까지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우리 유튜브 애청자분들께서는 요즘 뭐 구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더 좋은 정보로 전달해드리고 또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종목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또 주변 투자하시는 그런 주식 투자분께 공유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주말장 지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꿀꿀한 그런 아침을 보낼 거예요. 미국 시장은 우리가 봤을 때 크게 이제 몇 가지 호재와 악재가 혼동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좀 호재라고 그럴까? 그것은 바로 유가의 상승입니다. 지난번 우리 황미끼가 왜 이것이 맥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급등 나온다고 했는데 이때 24.67% 또 금요일에도 어떻게 11.93% 올름으로써 저점 대비 무려 50% 가까이 47%나 올랐죠. 이 상품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35에서 이제 그때 갭 하락 같은 얘가 40에서 35 갭 하락했죠. 저는 이제 20달러는 배럴당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지지선이 되고 우려는 40달러에서 박스권 형성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드렸어요. 이건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또 안 좋은 소식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봐야 될 게 상품 가격,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고용지표거든요. 왜 고용지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일단 돈벌이가 있어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또 기업들 소비가 늘어나면 또 이렇게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업률이 한 2% 이하였던 것이 4.4%까지 갔고, 예, 또 고용도 70만이나 일주일 새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보였죠. 그 이유는 뭔지 다 아시니까 제가 또 뭐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다 알 거예요. 코로나19 영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이제 코로나 그 확산이, 좀 만만치 않아요. 미국에서 이미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만 명 가까이가 숨졌다. 그런 얘기가 보이는데, 뭐 정확히 공식은 뭐 9천 몇 명이지만, 사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또 이렇게 그 확진 판정을 안 되면서 죽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 2만 명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위축시키는 거죠. 트럼프도 2주가 고비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결국 미국 시장은, 예, 다우도 조정 한 1.69%, 나스닥도 한 뭐 1.53% 조정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뭐 뉴스가 나오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분석입니다. 미래에 대한 포캐스팅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포캐스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쌍바닥을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N자 파동,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내려서 W 파동, W 파동 나오면 계속 이어지면서 좀 변형된 거 지그재그 파동, 그러면서 다중바닥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 그걸 빌미로 해서 내렸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번 주 조금 더 조정 나오면서 대략 다우 같은 거 7,100포인트, 200포인트 양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번 주는. 그 다음에 나스닥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결국은 이번 주는 양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난주 음선은 그야말로 나쁜 음선이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실 가만히 보세요. 실업자가 계속 증가할 거다. 또 이번 주에 경기 뭐 발표, 경기 지표 발표하는 게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그랜저 검증에서 이미 선 반영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그 지난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이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초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던 가장 큰 요인은 뭐죠? 바로 코로나19예요. 그럼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유럽 같은 데는 어떤 피크를 지나서, 물론 좀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치로 봤을 때 하여튼 급한 불을 한번 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또 일본 뭐 도쿄란 말도 있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뭐 2주 동안은 그게 이제 피크를 이루면서 어차피 우리가 주가도 그렇잖아요. 많이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률, 주가 상승 기울기각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뭐 확진 뉴스가 많이 발생하면 그다음부터 서서히 이제 감소하게 되면 시장이 그것을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럼 첫째,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확진자 수 또는 사망자 수가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해된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 내가 한 뉴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따가 내가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셔야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립니다. 예, 농담이지만 하여튼 꼭 좀 부탁 좀 드려요.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선 증권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것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은 주초에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시장은 보게 되면 이게 저는 참 금요일 날 좀 오른 것이 좀 안 좋아요. 물론 종합 지표는 괜찮아요. 음산을 만들었거든요. 예? 음산을 만들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결국은 가만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소파도 뭐 이렇게 쌍바닥 캔들을 쳤지만 상승 2파, 조정 2파. 지금 다 조정 2파 국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 내려요. 지금 그냥 큰 폭 조정은 없어요. 왜? 여기서 그때 한번 크게 충격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일어난다도 지금은 잔파동에 예? 여진이 있는 그런 조정이고 상승 1파, 조정 2파인데 지난번 갭 상승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16,000포인트예요. 부정적인 걸 하더라도 16,000포인트 되면 지난번 상승폭의 대략 2분의 1 되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갈 거고 또 긍정적인 건 1,650포인트에서 올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지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지 않고 강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지수 추종 매매를 하면은 결국 대응주인데 여러분들 대응주에서 크게 뭐 먹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봤을 때 그냥 참고로만 급락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주봉 아까 보셨죠?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안 좋아요. 이게 조금 이제 봉이 좀 큰 건데 뭐 크다 큰 부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 이제 저점들이 뭐 워낙 급하게 상승이라면서 주봉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이 주봉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계속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면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일간 차트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급한 하락 시파도를 가져왔고 매물표 없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게 왔고 지금 상승 1파가 굉장히 강하게 왔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건 시기의 시점이 차일 뿐이 이 갭하라는 건 분명히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고 오히려 그걸 좀 더 오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양, 음, 양양에서 오늘은 음성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1파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조정 2파가 20에서는 조정 받느냐 아니면 또 뭐 이만큼 500포인트까지 내려오느냐. 5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이제 2분을 되돌림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소처럼.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다만 이 이제 주봉에 돌아와서 이게 좀 봉이 큰 게 약간 안 좋아. 그래서 대략 550포인트까지 상장해야 돼요. 그럴 때 종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윗수염을 달아놔야 좀 좋았는데 윗수염을 너무 이때도 빵빵히 먹고 또 이때도 빵빵히 배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천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패닉이 조정은 아닐 것이다. 예, 아까 제가 그런 이유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론 이번 주 국내 중시는 주추에 숨구르기가 일어날 거예요. 숨구르기가 일어난다. 예, 그러면 지수가 눌릴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 섹터는 뭘까? 뭘까요, 여러분들? 대형주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역시 당분간 미국 같은 데가 아직도 또 이제 일본도 좀 남아있잖아요. 도쿄도. 그러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더 그 주초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 관련주에서도 이미 차트를 멋있게 만들어놓은 교육 관련 섹터. 그때 교육 관련 섹터 어차피 이제 또 지금 2주 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캠페인이라 그럴까 그 연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4월 5일로 1차 됐지만 2차 이제 4월 19일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도 못할 거고 그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관련 그런 게 있죠. 온라인 교육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는 여러분들 EBS를 통해서 하는다 그랬죠. 그래서 EBS 이런 관련 종목도 또 보여야 되고 교육 관련해서 꼭 학교뿐만 아니고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메가 MD라든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 그다음에 뭐 비상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교육 관련 그런 섹터의 종목들은 예? 여러분들 보면은 지난번 상승 다음에 눌림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아이스크림 이름도 있고 근데 메가엠디 차트 같은 건 상당히 좀 이쁘게 좀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 이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진단 키트도 일부 좀 먼저 선 상승했다가 누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상한가가 기대되는 섹터는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치료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제에서 이제 그 간밤에 또는 이제 어제 우리가 따끈따끈한 핫 뉴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그 김철민 씨가 했던 펜벤다졸로 해서 구충제, 동물 구충제가 예, 한번 뭐 비키트를 한 적 있잖아요. 예, 그와 비트 같은 건데 기생충을 사멸시키는 구충제인데 중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구충제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예, 모농창을 제거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안면 홍조 이것을 염증성 주사로 치료하는 외용제가 허가되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버맥틴이라는 예 그런 예 바로 구충제인데 호주에서 쓰고 있다고 그래요. 호주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효과냐면 강변사상충, 림프사상충, 그다음에 심장사상충, 장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부작용과 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적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 적합한지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정확히 의학적으로 이제 검증 안 됐지만 48시간 내에 거의 사멸시킨다. 그 호주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 구충제까지 먹는데 이거 효과가 있다면 그거 지금 안 먹겠습니까? 사람들이 픽픽 지금 쓰러지고 지금 죽어 가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건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느냐. 여기 이 성분을 가지고 이버맥틴의 성분이 들어있는 게 바로 신풍제약에서 제조하고 있는
이부턴정 3mg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 대단한 거죠. 그러면 심풍지약 차트를 봐요. 여러분, 이 심풍지약은 황미께서 이미 잡아서 우리 금요일날 VIP 가족님들은 이거 황미께 잡은 거거든요. 황미께 잡은 건 여러분들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음도 했죠? 첫 번째 잡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나오고 이때도 나왔지만 최근에 이때도 나왔어요. 황미께 여러분들 황미께 뭐죠? 저점,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다 그랬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여기 그 최근에 다 지나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 과거 시점은 다 나와요. 최근에 한 게 언제였냐면 황미끼 잠깐만 보시면서 왜 제가 황미끼로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말씀드렸는지 여실히 증명해 드릴게요. 예, 3월 24일 날입니다. 한번 황미끼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다. 자, 내 전략에서 황미끼 3월 24일 날 전략 라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점 3월 24일 한번 쫙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이게 미라클인 줄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심풍지약 나오죠. 호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심풍지약 나오죠. 이때부터 우리는 VIP 가족님들 공략도 했고 그 전부터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사실 심풍지약은 여러분들 대장은 BC월드부터 다 잡은 건데 심풍지약은 엊그제 이제 급등 나온 게 항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믹스가 이거 뭐 코로나19 치료제 약물로 재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뭐 뉴스 뛰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서 돌아가면 이미 늦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 잡았냐. 황미끼는 미리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걸 진짜 우습게 볼 겁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대략 8,000원대부터 16,000원까지 더블 나고 최근 것만 이런 건 다 지난 건 뭐 시간상 얘기 안 하고 황미끼도 잡아서 우리 VIP님께 또 한 번 추천해서 또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심풍지약 이제 오늘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이제 급등 나오면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뭐 하루 정도.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 호재가 나왔으니 이보맥틴이라는 그런 구충제 재료가 나왔으니 이게 역시 국내에서는 이게 탑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펜벤다졸을 가지고 있는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요것도 이제 사실 이거 좀 뭐지 대장은 예? 대장은 그거지만 이것도 한번 영향이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심풍지약이 점으로 가지 않으면 심풍지약 좀 또 용기 있는 자는 한 10% 정도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이거 그렇게 처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제일바이오도 거기에 잠깐 뭐 포함이 되기는 된다고 말은 나오는데 사실 저 솔직히 여기 특별한 연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제일바이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심풍지약을 넘버원 이글벳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심풍지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바로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일부 선 조정을 준 진단 키트 이런 코로나19에서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여러분께 발빠른 정보도 적용해 드렸고 그러니 나가시 전에 꼭 예. 그냥 닫지 마시고요. 이게 서로가 의리 아닙니까? 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여러분들, 저희 이제 VIP 클럽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좋은 정보와 좀 가깝게 친구되는 방법도 예, 함께 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예, 정말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이런 우리 VIP 클럽 회원님들이 급증세를 이루고 있는데 친구 되는 방법은 일단 VIP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VIP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황미끼로 평생 월 2천만 원씩 번다. 엊그제 제가 또 그 토요일 날 황미끼가 얼마나 막강한지 한번 제 1탄 맛배기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못 보신 분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VIP 가입하시는 그 방법은 네이버에서 MTNW를 검색해서
거기 나오면 이제 MTN이 뭐 이렇게 W 검색하셔서 MTN W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거기에 바로 라이브 방송이 접속됩니다. 거기서 좋은 정보 사진 밑에 보면 회원 가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 이제 8시부터는 1600에 5908 또는 서울 02-2077에 6200 여기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물론 야간은 뭐 이렇게 다른 하면 되고,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이거 꼭 여러분들 그 화면 캡처 좀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혼자 매매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2로 하셔가지고 VIP 가입되시면 회비 같은 건 그냥 하루만 나옵니다. 왜? 신품 예약 상한가하고 우리 뭐 비쇼도 찍었다면 거의 급등 나오거든요. 못 믿으시죠? 제가 잠깐 우리 VIP 패밀리 분들 수익률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회비는 껌값도 아니고 젓가락값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품 예약도 여기 신품 예약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신품이 나왔구나. 부가 납품도 했고요.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비 같은 건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꼭뭐 제가 가입하시라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초기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입하셔서 수익 내시는 거고요. 예. 회비는 하루 이틀은 뽑고 뭐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자라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계좌에 척척 수익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 지금 이제 다 들으시는 거 아시죠? 예.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증권 TV 검색. 예.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영상 보신 후 보시기 전부터 구독과 다 무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또 제가 카톡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노란톡 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오픈 채팅방 MTNW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독수리 타법이라서 MTNW예요. 이거 MTNW. 네, 좋은 정보 무료로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추천 종목은 나가지 않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익으로 직결되는 것은 VIP 가족님 용이고, 시황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예, 저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